안녕하세요, 굿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세계의 기이한 음식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과연 어떠한 음식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굿팁이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음식은 바로 참치 누나 요리입니다. 이 음식은 눈으로 보기만 해도 견디기 힘든 비주얼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본은 참치 누나를 먹는 관습이 있다고 합니다. 참치의 눈과 주변을 도려낸 다음 푸딩처럼 숟가락으로 퍼먹는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좀처럼 접하기 힘든 음식이지만 일본에서는 일반 마트에도 진열이 돼 있을 정도로 흔한 음식이라고 하네요. 아무래도 나라 특성상 생선을 많이 먹기 때문에 생긴 관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음식은 바로 거미튀김입니다. 이 음식은 캄보디아에서 1960년대부터 인기가 생긴 엽기적인 음식인데요. 조리 방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미 중 하나인 타란툴라를 기름에 튀겨서 먹는다고 합니다. 몇몇 사람들이 거미의 존재 자체를 공포스러워하는 만큼 이 음식에 거부감을 가지는 사람이 많을 텐데요. 하지만 맛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인 편입니다. 겉은 바삭하면서 속살이 연하고 굉장히 고소하다고 하네요. 캄보디아에서는 메뚜기나 귀뚜라기 튀김 같이 다양한 튀김 음식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비싸고 고급진 튀김 음식이 바로 거미튀김이라고 합니다. 현지인들이 거미튀김을 맥주 안주로 먹으면 그 맛은 정말 일품이라고 하네요. 비주얼만 보고 거리감이 느꼈지만 맛에 대한 평가가 좋으니 캄보디아에 놀러가면 한 번쯤 먹어볼만 하겠는데요. 세 번째 음식은 바로 부화직전의 오리알입니다. 이 음식은 주로 동남아 국가에서 즐겨 먹는 음식이라고 하는데요. 베트남에서는 이 음식을 호비론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 호비론을 먹는 방법은 부화하기 직전에 오리알을 삶아서 껍질을 벗긴 후에 소금이나 마늘 등을 곁들여 숟가락으로 퍼먹는다고 하는데요. 오리알 속에 들어있는 음식의 비주얼은 정말 경악스럽네요. 외국인들이 혐오하는 음식의 1순위라고 하는데 그 이유를 알 것 같네요. 네 번째는 바로 제비집 스프입니다. 새 둥지로 만드는 이 음식은 제비집을 음식 재료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제비의 집으로 만든 스프가 황제의 음식이라고 불릴 정도로 고급 요리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일반 배설물을 이용해 둥지를 짓는 일반 제비가 아닌 금빛 제비의 둥지를 이용해 요리를 한다고 합니다. 금빛 제비는 주로 해안가에 둥지를 트는데 배설물을 이용하지 않고 절벽에 해초나 작은 물고기를 물어다가 제비집을 만든다고 합니다. 이러한 금빛 제비의 둥지는 구하기 힘든 만큼 가격도 상당히 비싸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비싼 가격에 비해 그렇게 맛있지도 않고 영양분도 계란 하나의 영양분과 별 차이가 없다고 하네요. 그렇다고 해도 중국에서는 이 음식이 고급지고 귀하기 때문에 제비집 스프의 인기는 어마무시하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바로 카스마르주입니다. 카스마르주의 뜻을 해석하면 썩은 치즈라는 뜻인데요. 이 음식이 충격적인 사실은 단순히 썩은 치즈라서가 아닙니다. 이 카스마르주는 치즈에다가 파리의 유충인 구더기를 넣어 발효를 촉진시킨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구더기들은 치즈 속에서 스파이시한 크림과 입에서 사르르 녹는 듯한 부드러운 질감을 형성시킨다고 합니다. 여기서 더욱더 충격적인 건 치즈를 먹을 때 살아있는 구더기도 같이 먹는다고 하네요. 카스마르주의 맛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짜릿한 맛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이탈리아에서 법으로 판매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암거래로만 구할 수 있다고 하네요. 여섯 번째 음식은 바로 에스카몰레입니다. 멕시코의 캐비아라고 불리는 에스카몰레는 식용개미의 유충과 번데기를 버터에 볶아 만든 고단백 요리라고 하는데요. 맛은 땅콩과 같은 고소한 맛이 난다고 하네요. 개미의 유충은 1년에 한 번밖에 수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희소 가치에 의해 고가로 거래가 되어 멕시코의 캐비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일곱 번째 음식은 바로 하기스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전통 음식인 하기스는 양이나 송아지의 내장을 잘게 다져서
양념을 한 다음 오트밀과 섞은 후 원래 동물의 위에다가 다시 넣어 삶아먹는 요리인데요. 가격이 싸지만 영양가가 풍부하기 때문에 서민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음식이라고 하네요. 하지만 맛과 잡냄새가 심한 편이라 그리 먹기는 쉽지 않다고 하네요. 여덟 번째 음식은 스말라오베입니다. 노르웨이 음식인 스말라오베는 양의 머리를 그대로 혼재시켜 식탁에 올려먹는 요리라고 하는데요. 엽기적인 이 음식은 노르웨이가 가난할 때 먹었던 음식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이러한 요리가 번거롭기 때문에 잘 해먹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도 스말라오베는 전통 음식이기 때문에 성탄절쯤에는 자주 먹는 음식이라고 하네요. 아홉 번째는 황소 고환 요리입니다. 스페인에서는 전통적으로 황소 고환 요리를 만들어 먹는다고 하는데요. 이 음식의 비주얼은 저도 모르게 몸 한 구석이 찌릿해지는 느낌인데요. 고환 요리 전문 음식점이 있을 정도로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러한 소의 고환 요리는 우리나라에서도 자주 즐겨 먹었다고 하는데요. 과거 조선시대에 작자미상의 고조리서인 시의전서에서도 소의 고환이라 불리는 우랑을 편육으로 만들어 먹기에 적합한 부위라고 기록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소의 고환은 단백질과 콜라겐이 풍부하여 피부 미용에도 탁월할 듯 한데요. 하지만 저는 이 음식을 먹지는 않을 것 같네요. 이렇게 세계 각국의 기괴한 음식들을 만나봤는데요. 정말 기괴하고 차마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견디기 힘든 음식들이었네요. 하지만 이색적인 음식을 먹고 싶다면 한 번쯤은 도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상으로 굿팁이었습니다. 다음에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